자, 서울 이천축가회 원장 한승민입니다. 자, 가게트 2024년 두 번째 시간. 또 한 번 우리 민현찬 교수님께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교수님 다시 바로 나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축가대학 축구과 이면찬입니다. 가제트. 자, 두 번째 논문은 이게 공교롭게도 오리지널 논문이 2020년도에 가제트 시간에 소개됐던 그 논문의 이제 후속편입니다. 저자 직강이고요. 관련된 연구들도 또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연조직이 점점 저 그 중요성이 커지는 것 같아요. 진짜. 네네. 이게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시대를 맞이, 그거 훨씬 뛰어넘었죠, 지금은. 네. 연조직의 중요성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개형과에서는 간과되고 있는 수식이면 분명하고 이게 또 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 중요성도 다시 좀 부각을 좀 시켜주시고 네. 교수님만의 좀 임상적인 노하우 그런 것도 좀 같이 소개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시겠지만은 각화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설왕설래가 있는데 이제 자연치선 정리가 됐죠. 관리가 잘 되는 치주 상태에서는 필요가 없다. 서브니즐 마진이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프렐러 어태치먼트가 있는 경우, 교정 치료를 심하게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 결론이 져 있는데 이런 논쟁이 이제 임플란트로 와서 똑같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조금 필요하다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문헌적으로는 아직 컨트로버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스터디를 찾아보니까 다 찾아보지는 않았는데요. 필요하다는 쪽과 필요하지 않는 쪽이 나누어져 있고요. 펌메드에서 이제 키워드를 케라테니 뮤코자, 덴타 임플란트 쳐다보게 되면은 물론 이 저널이 다 똑같은 주제로 써지는 않았겠지만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널이 많아지니까 저희가 개별 스터디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새는 또 좋은 그 연구 툴이 있어서 체계적 고찰이죠. 그런 체계적 고찰을 쓰시는 분들이 정리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2023년까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2013년에 뭔가 일이 있었나 봐요. 이 각 임플란트 주변에 각화 조직과 페리임플란트 헬스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관계가 없다, 믿을 수 없다, 근거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2013년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조금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많이 코멘트를 하기 시작하면서 일부 저널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많이 강조를 좀 하고 있어서 지금은 컨트로버시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도 그래요. 과거에는 정말 교수님 말씀대로 필요하냐 뭐 그러다가 정말 어느 순간인가 컨센서스가 한번 이루어진 때가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케라테니 뮤코자가 본 레벨에는 상관이 없다, 임플란트 서바이벌에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되던 것들 자체도 이제 본 레벨에서도 조금 더 점수를 주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페리임플란타이티스로 인한 피해라고 해야 되나요? 피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일반 선생님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쓰려면 근단변이 판막술에서 내리는 방법이 하나 있을 테고 근데 전통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뭔가 유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외 측에서 채취한 자가 조직을 넣는 게 가장 많이 파퓰러한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골드스탠다드로 여기고 있고 근데 저렇게 뛰면 이제 입천장 쪽에 상처가 남으니까 문헌적으로는 조금 뛰면 안 아프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여하튼 환자는 다르게 얘기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조금 뛰어도 아프다고 하고 이제 피 쪽 나온다고 컴플레인트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연조직 대체제가 이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비교했어요. 그냥 하는 거, 에피칼 포지션 플랜만 하는 거, 거기다가 자가조직 추가하는 거, 연조직 대체제를 넣어주는 방법, 그렇게 세 가지 방법을 비교를 하게 됐습니다. 연조직 대체제는 상품명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뮤코그래프트 사용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국가의 네. 제품인데 네. 원래 이제 작용 기준 자체가 얘는 멤브린과는 좀 다르게 매트릭스라는 이제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네. 뮤코그래프트 그냥 간단하게만 좀 소개시켜주세요.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매트릭스라고 할 수 있고 스캐폴드라도 할 수가 있는데 포러스 레이어랑 컴팩트 레이어 두 개가 돼 있거든요. 예. 낭창낭창한 포러스 레이어를 조직면에 가게 하고 그다음에 컴팩트 레이어를 외면으로 가게 해서 에이피칼리 포지션도 플랩하는데 잘 수철하게 되면은 주변에서 이제 블러드가 오고 거기서 혈병이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 때문에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각화 조직 비스무리하게 바뀐다 혹은 각화 조직처럼 바뀐다라고 기전을 말하고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이거를 자연치에다 그래프트하느냐, 임플란트 사이트에다 그래프트하느냐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네. 케라티나이 티슈가 조금 남아있는 데서 하느냐, 생판으로 맨 호닥에다 하느냐 그런 것도 이제 하나는 이제 바이탈한 조직이고 하나는 넌바이탈한 조직이니까 이제 비헤이비어가 좀 다를 거라는 이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조직학적 소견을 이제 보신 건데 네. 대조군하고 이제 실험군이 굉장히 좀 방대하단 말이죠. 맞습니다. 한 번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실험 동물에는
소구치가 4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P1, P2, P3, P4 그래서 제1 소구치부터 제4 소구치까지 하는데 제2 소구치부터 제4 소구치까지는 루트가 2개예요. 반을 잘라서 헤미세를 하게 되면은 한쪽은 투수 사이트, 다른 한쪽은 임플란트 사이트가 돼서 그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치아를 헤미섹션해서 반을 뽑고 좀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일부 군은 완전히 각화조직을 없애줬어요. 일부 군은 각화조직을 한 1mm 정도 밴드를 남겨놓고 수술을 했습니다. 두 달 정도 지나고 힐링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에피칼리 포지션플을 판다던가 아니면 무코그래프를 넣는다던가 아니면 자가조를 넣는가 해서 이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게 아니라 한쪽에는 각화조직 밴드를 남겨놓고 에피칼리 포지션 플랩을 했고 다른 군은 에피칼리 포지션 할 때 완전히 그냥 다 각호조직 밴드까지 포함해서 내리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임플란트 사이트랑 치아 사이트가 섞여 있잖아요. 둘이 약간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발표된 그 스쿨링 그룹 논문을 봐도 그렇지만은 벤스트롬 교수님 논문을 봐도 그렇지만은 이게 자연 치아 쪽에서 각호조직을 다 없앤다고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일부가 재생이 돼요. 저도 예상하지 못한 약간 컴파운드 팩터로 작용을 했지만 그런 걸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을 했고 2020년에 소개시켜준 그 논문에는 이제 그룹 NKT, 뭐 그룹 KT라고 얘기를 한 반면에 그 에피칼리 포지션의 플랩을 한 쪽에 각화조직 밴드가 있느냐 없느냐를 나눠서 그 했는데 저희가 논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하다고 그래서 임플란트 넥 부위랑 치아의 넥 부위에 각화조직이 남아있으면은 WKT, with KT라고 했고 없으면은 WOKT, without KT라고 해서 조금 명칭을 바꿔서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어펜딕스를 보게 되면 그게 왜 바꿨는지 써있거든요. 거기까지 읽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그렇게 명칭이 바뀌게 됐습니다. 어펜딕스 저도 안 봤는데요. 네. 저도 보면서 내용 보면서 알았는데 이게 바뀌었구나. 네. 우리가 보통 에피칼리 포지션 더블 플랩을 할 때 파샤 시크니스 플랩을 뜰 때 에피셀리얼 밴드를 남기고 케라티나 티슈를 남기고 그거를 포함해서 그대로 밑에다 내리잖아요. 네네. 그거를 원래 논문에서는 케라티나이즈 티슈 그룹이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게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에피셀리얼 밴드를 그러니까 케라티나이즈 티슈 밑으로 내리면 임플란트 쪽에는 안 남으니까 그거를 노케라티나이즈로 이렇게 표시를 하신 거예요. 내용을 안 보고 표만 보거나 그림을 보시면 이거 굉장히 결과가 반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주의해서 좀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원래 2020년에 말씀한 그 스터디에서는 저희 임상 계측만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서는 조직 계측학적인 분석을 했는데 변명 아닌 변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임상 계측은 실험 동물 희생하지 않아도 계속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거고요. 조직 계측학적인 거는 마지막 상태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대신에 정말 그 안에 컴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실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후속 논문 쓰실 때는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하시나요? 아니면 뭐 예, 기획 단계에서 보통 하게 됩니다. 나 이거를 나중에 네. 조직학적으로 한번 보겠다. 그렇게 연구 디자인을 할 때 파라미터가 분석하기 어렵게 되면은 이제 그 논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파라미터를 많이 잡게 되고요. 만약 이 결과들을 합쳐서 하나로 내는 게 좋겠다. 그러면 하나로 나오는 거고 클리니컬 파라미터에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논문을 이제 분리하게 됩니다. 히스토 몰포노 트랙을 보는데 저것도 제가 읽으면서 궁금했어요. 그거를 이제 케라티나이 티슈 랭스와 하이트를 네. 이제 구분해서 측정을 하는 게 있는데 네. 저게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만약에 임상적으로 계측을 한다. 네. 그러면은 이제 조직면에 어떤 캘리퍼나 아니면 프로브를 대고 재잖아요. 네, 네, 근데 네. 많이 누르게 되면은 이제 아마 하이트가 재질 거예요. 근데 아마 그냥 살짝만 갖다 주면은 랭스가 재질 거예요. 네. 임상적으로 저희가 그 계측하고자 면에 눈을 유치식으로 이렇게 계측을 하지만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원래는 이것도 이제 계측을 어떻게 하는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두 개 다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임상적 계측은 주로 하이트 쪽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또 랭스도 한번 재서 두 개를 같이 제시해서 이 조직이 어떻게 됐느냐를 실적으로 외형을 상상을 하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랭스를 볼 것 같은데 계측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게 하이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겠네요. 지금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재야 되는 거군요. 명확하게 이제 저자로부터 재더라고요. 네. 자. 그 마지막 희생했을 때 모습의 일부 사진이고요. 네. FGG가 프리질바 그래프트, XCM이 네. 뮤코 그래프트, APF가 에이피칼리 포지션스 플랩을 한 군이에요. 그래서 네. FGG 한 군에는 우리가 이제 조직하고 레트팩이라고 하죠. 코루게이션이 된 부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확실하게 보이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학교적으로 이제 오래되신 분들을 위해서요. 네. 레테페그가 갖는 의미를 좀 잘 설명을. 저게 이제 정상 구조가 되려면 저렇게 보여야 된다는지 뭐 간단한 언급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주로 각화조직 밑에서 보이는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네. 보이면 되고 네. 안쪽에 있는 상피하 조직이랑 네. 상피를 다 긴밀하게 연결해주는 구조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잘 발달했다는 거는 이제 네. 각화가 잘 돼 있다, 네. 각화 상피가 잘 발달돼 있다라고 아마 임상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이제 명확한 설명이 있으셔서 이제 방송 보시는 선생님들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임플란트 사이트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좀 레테페그 발달이 그렇게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네요. 저렇게 네, 조금 다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네. 대체적으로 조금 덜 발달한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조직 개측하면서 저희가 이제 뮤코 진지 방정션을 잡았는데요. 네. 고배열로 확대를 해서 주로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경계가 조금 FGG에 비해서 살짝 애매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건 발달이 좀 덜 돼 있는데 저런 것도 좀 움직이면 좀 딱딱하게 좀 잘 붙어 있나요? 아니면 물컹물컹한가요? 저런 거? 앞서 이제 임상 개측한 거를 논문을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개측할 때 저희가 이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을 개측을 했는데 뭐 반려동물 있으면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개는 조금 잇몸이 사람이랑 다르게 낭창낭착한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경향 자체가 제 느낌으로는 조금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환자한테 이제 그러니까 흔들어서 이제 뮤코지방정을 느끼는 거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움직임을 느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직에서 조금 나타나는 것 같고 만약에 스카티슈가 있어도 흔들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조직 개측학적으로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개측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예. 한 세네 번 하고 제가 예, 아 이거는 어느 정도 나름 내적 타당성이 있다고 본 거를 이제 논문을 대해서 그런 수치를 썼습니다. 예. 이게 이제 치아 쪽인데 좀 예. 확실히 다른 거를 예. 볼 수, 임플란트랑 다른 게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치아에는 그 페로탈 리가먼트 셀이 있으니까 그게 각화 조직의 발달에 좀 영향을 확실히 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양에 관계없이 확실히 치아 쪽에서는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이 각화 조직의 성질을 더 도드라지게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메트리아의 영향을 잘 안 받는다는 거죠. 덜 받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안 받는다는 게 덜 받는다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치아가 네. 남아 있으면 확실히 각화 치연을 확실하게 만들 확률이 많은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하이트랑 이제 랭스를 조직 개측학적으로 이제 본 값입니다. 위쪽과 아래쪽에 치아나 임플란트 넥 부위에 각화 조직이 있느냐 없느냐를 WKT, WKT로 나눴고요. 20년 논문이랑 반대로 이렇게 비교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수치가 보니까 대개는 임상 수치보다는 조금 좀 적죠, 이렇게. 아, 보통 하이트를 비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적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조직학적 소견이 이어서 직접 이제 개측한 수치도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중점적으로 밝게 자연치 부위랑 임플란트 사이트 부위를 비교해봐야 되는데 자연치 부위를 보게 되면 수치가 그렇게 막 튀는 부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WKT 그룹에서 KT 랭스를 보게 되면 FG가 좀 크긴 하지만은 나머지 부위를 보게 되면 그렇게 튀는 수치가 그거 빼고는 없는데 임플란트 사이트를 가게 되면은 FGG를 조금 더 페이보링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조직사진을 보시다시피 임플란트 사이트는 자연치랑 다르게 PDL이 없으니까 FG를 넣었을 때 좀 효과가 더 큰 것 같고요. 자연치아 부위는 그래도 힐링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제로간의 효과, 방법간의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WKT 그룹에서 KT 하이트를 보면 오히려 FGG보다 뮤코그래프트나 APEC가 좀 더 큰 게 나타나 개측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경향은 어쨌든 2020년도 스터디에서와는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경향이 만약에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겠지만 그 네. 경향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조직학적으로 더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 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플란트 사이트는 아무래도 확실히 우리가 자연치아를 다루는 것보다는 환경이 열악하니까 아무래도 네. 인스티블도 좀 낮아 있다든지 네. 크레아티나이티슈도 더 없다든지 그럴 때는 넌바이탈한 소프티슈 대체제보다는 자가조직을 쓰는 것이 조금 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게 참 문제예요. 저게 뭐가 소프티슈 대체제가 뭔가 확실한 게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참 저도 이거 하면서도 참 맨날 고민입니다. 저거. 저는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예. 여하튼간에 일정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주변에 자연치아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각화 조직의 양을 평가를 할 때 2mm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 스레스홀드는 만족할 정도 어느 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가 조직이 좀 더 능력이 파워풀한 거지 그 뮤코그래프트나 아니면 APF가 효과가 아예 없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네, 봐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티슈 티크니스를 아, 봤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경향이 크게는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건 두껍고 말고 차이가 너무 크고 개체마다 이제 본 하방액 조직이 좀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가 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이 보여서 사실 여러 가지 계측을 했지만 이 티슈 티크니스에서 큰 군간 차이는 좀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FGG를 쓴 군이 조금 더 이렇게 티슈가 두껍게 생길 것 같은데 뮤코그래프트 쓴 것도 괜찮았나 봐요. 임상적으로 실제 환자한테 보게 되면 FGG가 확실히 두꺼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동물 실험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랑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적어도 이 연구에서는 조직 두께가 이게 물론 N수가 적긴 했지만은 크게 차이가 나게 계측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2020년에 말씀해주신 그 논문과 동일하게 치아 부위보다 임플란트 주위에서는 FGG가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PDL에 있는 자연치로 오게 되면 뮤코그래프트 썼을 때 APF만 했을 때도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크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치료를 할 때 만약에 각화조직이 2mm 정도 있는 부위에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험이니까 이제 조금 남아있는 거를 내리거나 여러 가지 작업을 했는데 그게 실제 임상이랑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가 여부에는 조금 달라서 그런 것도 좀 디스커션 자세히 보시다 보면 한번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과 정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게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휴먼 스터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휴먼 스터디 2018년에 이미 하나 내셨잖아요. 네, 레트로스펙티브 말고 이제 RCT로 이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제 과제티 시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디스커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서머리에서 말씀드린 것 비슷하게 치아 사이트에서도 일단 FGG가 가장 릴라이블한 치료인데 치아부는 PDL이 있으니까 XCM이나 그러니까 뮤코그래프트나 APP를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 부위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면 세 가지 방법 다 각화 조직을 만드는데 효과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작가 조직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크리티컬 아토미카 시츄에이션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어떤 의미로 썼냐면은 임플란트 디센시비가 좀 남아있는 경우 대체제 같은 경우보다 작가 조직이 있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 잘 짚어주셨던 거 보신 선생님들도 한번 다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게 투스 사이트, 뭐 리제네레이션 소스가 좀 남아있는 사이트와 주 대상으로 하는 임플란트 사이트 사이트에서는 이런 저런 소프티슈 대체제들의 비헤이비어가 분명히 좀 다를 거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각화 조직의 양이랑 각화 조직이 끝나는 지점, 뮤코지발 정션이 과연 어디에 위치하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임플란트 표면에 위치할 것인가, 치아 치근에 위치할 것인가, 아니면 본에 위치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아마 본 크레스트 하방에 그렇죠. 위치하는 게 그래서 완전히 펌하게 움직이지 않는 각화조직이 가장 좋은데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시게 되면 적어도 2mm는 만들었지 않냐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2mm가 과연 하방에 있는 골에 위치될 것인가가 또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다르다라는 게 첫 리마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가제트 세계관에서도 소개시켜드렸고 제가 어디 갈 때마다 발표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케아틴아이 티슈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거든요. 어태치드 되어 있느냐 언어태치드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치과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했다가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셨고 케아틴아이 티슈가 무보호를 하면 사실은 그 감후 효용 가치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 2mm가 진짜 그냥 썰커스에만 이렇게 뭐 임플란트 표면에만 위치해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저거를 우리가 APF를 해서 오태진이 티슈인지 XCM을 붙일 때 본베드에다 정확하게 붙여도 네. 이게 결국 릴랩스 되면서 저렇게 좀 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걸 베슬라 뎁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교실에서 뮤코그래프트 스터디를 조금 하고 있는데 예. 베슬라 뎁스가 굉장히 좀 제한된 부위에 뮤코그래프트 썼거든요. 예. 근데 각화 조직은 말씀한 것처럼 좀 줄지는 몰라도 일정 사이트에서는 뎁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위에서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뎁스가 만들어지는 예, 굉장히 이렇게 쉘로했던 부위가 좀 깊어지니까 그래도 각화 조직이 없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바뀌거든요. 만약 임상 연구를 이걸 넘어가게 된다면은 이제 베스트랄 뎁스까지 합쳐져야지 정말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논문인 것 같습니다. 저런 면에서 확실하게 어태치드 펌한 네. 움직이지 않는 그런 티슈를 만들기 위한 뭐 임상 팁이 좀 있으세요? 어떻게? 많이 만들어야지 많이 넣어야지 이제 많이 생기니까 네. 반 정도 흡수된다고 보면 2mm 만들려면 4mm 정도만 네. 상수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좀 더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면 수술이 또 어려워지잖아요.
장단이 있어서. 페네스트레이션은 좀 주시는 편인가요? 어떠세요? 에러가 생기면 생기는 거고요. 의도적으로는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움직이지 않게 티슈를 만들려면, 아예 스카처럼 만들려면 페리오스테 베드를 다 날려버리고 보내다가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한 몇 케이스 해봤어요. 결과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에들란 멜리처 방법으로.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거기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 만약에 그 임플란트가 실패를 해서 폭했을 때 그 거기 뮤코자 연조직 성이 너무 안 좋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릴리징이나 그런 게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요. 다음 치료 때. 그래서 그래서 물론 나중 생각하는 게 바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생각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페네트레이션은 실수가 아닌 이상에는 잘 안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그냥 파셜 시키니스 베드로 해도 스카 티슈가 남긴 남지만 페네트레이션 주면 더 심하게 남을 수 있으니까 좀 어려워지긴 하겠죠.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 자. 네. 두 번째 내용이 아까 이제 랭스와 그다음에 이제 하이트를 왜 쟀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 임상적 계측은 랭스인지 하이트에서 굉장히 회색지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조직을 보기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 계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다 계측했을 때 약간 이렇게 멋있게 써놨는데 완전한 그림을, 컴플리트 픽처를 그려볼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개를 계측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마도 이거는 이렇게 계측은 저희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하이트와 맹스를 나눠서 측정해야 된다는 건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 논문 이외에 저희 교실 하는 그런 논문들은 다 이런 방법으로 좀 재서 좀 데이터를 읽는 사람한테 많이 주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결론은 이제 임플란트 주위에서 FG가 가장 좋다가 가장 메인 핵심일 것 같습니다. 뮤코그래프트 케이스 하나 있어서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어떤 데 써야 되는지를 봤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덴탈 포비아가 있고 공황장애가 있는 분이세요. 근데 조부에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그냥 스케일러 소리만 해도 막 자지러지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구강 전정도 좀 낮고 그다음에 가까워지지도 없어요. 근데 이 치과 치료 너무 바뀌기가 어려우니까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입현량을 맞춰서 뭘 하게 되면 더 그 환자가 또 힘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이런 환자한테는 이제 뮤코그래프트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쓰는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였고요. 굉장히 그래도 무버블하게 너무 머슬풀이 세지는 않은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을 이제 갖고 있었고요. 파샬 티크니스 플랩 만든 다음에 거기다 드릴링해서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하방에 에피칼 포지션 플랩을 고정을 하고 뮤코그래프트를 이식을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하루에 다 끝난 그런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힐링을 보게 되면 제법 많이 꽤 만들어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베스트적으로 깊어져요. 네, 확실히 깊어지고 각화조직 만들어진 자체가 FGG보다는 약간 그 저항성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철 들어가기 전에 보게 되면 일단은 그냥 깊어진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정도는 그 정도만 해도 필요하죠. 네, 만족스러운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보철이 들어가고 조금 팔로우를 해보니까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하튼 뭔가 좀 생겨서 환자가 좀 딱히 편한 상태로 도달했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셀렉션을 잘 하고 술기를 조금만 익숙하면은 그래도 FG만큼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한번 접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가 실제로 양치질이 자기가 엄청나게 편해졌다는 거 환자가 좀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건 이제 오실 때마다 계속 컨디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환자분한테 처음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임플란트 할 때 뼈만 중요한 게 아니고 잇몸 컨디션도 확실하게 개선을 시켜줘야 된다. 특히 이제 임플란트 망가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주지를 시킵니다. 반드시. 환자분 이게 망가진 게 뭐 뼈만 망가진 게 아니고 잇몸도 같이 망가졌기 때문에 꼭 같이 복원하셔야 된다고 미리 주지를 시켜드리죠. 저런 소티시 어그멘테이션은 어느 시기에 세컨 서저리 할 때 주로 하세요? 그냥. 보통 세컨 서저리도 많이 하게 되죠. 이게 GBR 전에 할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리포트도 있는데 저는 하게 됐을 때 약간 스카치 생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GBR이 터지게 되면은 만들어진 게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철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세컨 서저리 할 때도 많이 하거든요. 편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또 이 개운과 현실상 보철로 들어간 다음에 하지만 저걸 보험으로 넘겨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보험 항목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철한 다음에 하는 경우들도 제법 있습니다. 현실적인 우리나라 문제 때문에 그건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보철이 들어가게 되면은 만약에 리치 아이트로피가 심한 경우에는 크라운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수술이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빼놓고 해야 되겠죠. 자신이 없어서 의도적으로 이제 어버트먼트도 좀 얇게 만들고 보철물을 완전히 세팅 안 하고 좀 빼놓고 합니다.
아, 네, 맞, 네. 좋은 팁, 그 교수님께서 한번 증례 보여주셨고요. 네. 그 다음 내용 또. 이게 이제 후속 관련 논문이죠. 예. 최근에 발표된 논문과 2020년에 발표된 논문을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주변에 치아도 있고 제2소구치 같은 경우에는 프레늄이 올라가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임플란트만 한번 보자. 그리고 프레늄의 영향을 제외한 상태에서 연조직 대체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보자고 생각을 해서 나온 논문이고요. 연조직 대체제가 자가조직보다 조금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어떤 힐링 인핸서를 넣게 되면 연조직 대체제 효과가 증가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서 여기서는 EGF,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그런 효과가 정말 증진되는지를 한번 본 그런 논문입니다. 그로스 팩터에 좀 관심이 많긴 한데 본 팩터에 관련된 그로스 팩터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지 연조직은 뭐 파이브러스 그로스 팩터는 좀 연구가 좀 많이 됐던 것 같고 네. 그나마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는 사실 살짝 좀 생소하거든요. 이외에 한번 조금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저게 또 논문 읽다 보니까 이미 우리나라 회사에서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네, 네. D모 회사에서 이제 만들어서 스프레이가 나와 있는데요. 네. 얼굴 근처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키모세라피 받는 분들 보게 되면은 막 점막이 막 이상하게 되고 좀 얼써가 생긴 그런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한테 이거를 이런 스프레이를 뿌리게 좋아하시죠, 예, 뿌리게 되면은 네. 이게 힐링이 조금 좋아지고 좀 통증이 덜해진다라고 그런 거 페이퍼들이 있고 그다음에 임상 연구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상피의 치유에 관련된 그런 요소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요 재료를 쓰게 됐고 특히 서울대 구기태 교수님이 전임상 연구로 몇 개 농도로 EGF 연고를 했더니 그 팔라탈 운드가 좀 더 빨리 아물었더라는 페이퍼가 있었어요. 팔라탈 운드라고 말씀하시면 뭐 프리징 조화 딴 그런 운드인가요? 아니면 그 펑처를 해서 서큘러 디펙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입천장 쪽에다가. 네. 그래서 그 페이퍼에서 이제 요 1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그다음에 1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의 EGF 연고가 조금 더 운드 클로저라든지 아니면 염증을 줄이고 콜라겐 파이버를 좀 더 좋게 만들고 이런 효과를 보고해서 그 페이퍼를 근거 삼아서 EGF를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연고도 나와 있고 스프레이 나와 있는데 저게 실제로 얼써 있는 환자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좀 환자들한테 사서 쓰게끔 좀 해주면 좋을 텐데요. 아직까지 상품화까지는 안 됐나 봐요. 스프레이는 한번 상품화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 그 연고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쓴 솔루션 같은 거는 상품으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좀 찾아봐야겠지만 스프레이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위해서 이걸 또 D사에서 이걸 네. 좀 만들어줬을 텐데. 네. 아 좀 안타깝네요. 이런 게 좀 네. 임상에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좀 나와야 되는데요. 네. 이전 스터디들은 자연치아가 좀 남아있으면 아무래도 환경을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예 이제 자연치아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무치약 상태에서 임플란트만 놓고 이런 연조직의 효과, 오토지니어스, 프리징 지발 그래프트보다는 연조직 대체제가 성능이 좀 떨어지니 그거를 효과를 증강시킬 수 있는 뭔가를 좀 입혀보자. 그게 이제 이번 스터디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자. 계속 이어지시죠. 네 개의 군을 만들었습니다. 그 실험 동물의 좌측과 우측에 두 개씩 임플란트를 떨어뜨려 심었고요. 자가조직 이식한 군, 연조직 대체제 만든 군, 대체제에다가 1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의 EGF 솔루션을 소킹해서 넣은 군, EGF 10 군 같은 경우에는 농도를 높인 거를 넣은 군, 군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EGF가 이제 보통 연고로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효과를 조금 보기 위해서 EGF1과 EGF10 같은 군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그 농도의 EGF 연고를 실험 동물에게 3, 4일 간격으로 발라줬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수련이가 발라줍니까? 계약한 곳이 있어서 거기서 수의 선생님이 발라주셨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요. 네. 저희 때는 저희가 직접 가서 개도 눈도 다 따가지고 주사도 놓고 막 그랬었거든요. 요즘도 그러나 싶어요. 요즘은 그러면은 치과 수련은 안 받을 것 같아서요. 네. 그렇죠. 나가겠죠. 네. 아, 참. 지금 소킹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저걸 소킹을 하면 실제로 저게 잘 먹습니까? 또 5분에 10분성 소킹하면 어느 정도 다 데이터는 있지는 않은데 대부분 다 그 먹는다고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 정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로스 팩터가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효과가 이제 적으니까 네. 저거를 단순하게 소킹시키면 제가 잘 안 먹으니까 멤브린 같은 것, 그 라이오필라이제이션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가둬놓는 거죠. 그런 식의 연구들을 제가 몇 개 본 게 있어서 과연 저 그로스 팩터에 정말 효과를 증식시키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질문을 사실 좀 드린 거예요. 소킹하는 방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긴 쓰잖아요. 과연 얼마나 먹을까? 그래서 제가 연고를 계속 발라주겠습니다. 아, 네. 그건...
뜻이 있었군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술 장면인데요. 연구를 할 때 다른 요소를 포함을 시켰어요. 실험 동물에다가 버칼본을 한 1mm 정도 얇게 해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이게 치유되면서 뼈가 그쪽이 녹거든요. 그래서 각화 조직 안 좋은 조건이 바뀝니다. 그 몬예라는 선생님이 쓴 페이퍼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한 3-4mm 정도의 디센스가 보통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간 버칼 쪽으로 그 치우쳐 심겨서 이제 나중에 아물고 나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디스가 생기고 이제 그 위에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군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FGG만 한 군, 그다음에 연조기 대체되는 군, 그다음에 대체제에다가 EGF를 넣은 군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줬고요. 자가 조직이 확실히 효과가 좋은 거는 봤잖아요. 예. 그래서 수술한 사진을 보게 되면은 대체제 같은 건 더 많이 넣었어요. 예. 실제로 임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한번 임상이랑 비슷하게 좀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예. 3개월째 저기 힐링된 사진이고 이제 뭔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관찰이 됩니다. 진짜 환자에서도 저렇게 1mm 가까이 딱 심었을 때 네. 뼈가 저렇게 3-4mm 디아이센스가 늘상 생긴다는 참 큰일인데요. 트라우마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동물 실험할 때 이게 간혹가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저 임플란트 심은 거 보면 대부분 저 주변에는 치아 그 라인을 따라서 잘 심었거든요. 근데 예. 실험을 할 때는 약간 좀 링걸로 치우쳐 심어야지 이런 요소가 덜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페니플란타이스 그 망가져서 오는 경우도 보면 저렇게 버칼로 심겨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이건 굉장히 시뮬레이션을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보면 디센스도 확실히 이제 관찰이 되죠. 확실히 다 녹았네요. 네. 인위적으로 디센스를 유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개체마다 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근데 보통 저 정도의 이제 디센스 디펙트가 생겼고 조직 사진을 보게 되면 자가 조직한 군, 그다음에 콜라겐 매트리스를 넣은 군, 거기다가 이제 원, 투 한 군을 보게 되면 앞서 본 스터디랑 약간 비슷한 경향입니다. 자가 조직을 넣었을 때 조금 더 뭔가 조직이 조밀조밀하고 그다음에 레트팩도 조금 많이 있는 것 같고 확실히 덜 움직이죠. 임상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리세션은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연조적으로 덮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진짜 저게 롱텀하게 인플라메이션 없이 저 소프티슈만으로 저게 이렇게 버텨주는지도 상당히 좀 궁금한 면이긴 한데 저런 거 한번 후속 스터디 좀 해주시죠. 그렇잖아요. 네. 지금 이태리 주첼리 걔네들이 하는 게 저거 아니에요. 임플란트 DISS 있는데 임플란트 안 뽑고 거기다가 스카치치만 잔뜩 만들어가지고 훌륭한 케이스들을 만들어서 보여주긴 하는데 아 지금 국내에서는 적용하기가 좀 힘드시게요. 그 긴그가 또 소프티슈 만들려면 그 기간에 본인 만들었겠다. 아우 저것만 보면은 그래도 소프티슈가 레벨이 유지되어야 되잖아요. 롱텀하게 봤을 때 어떨까 좀 궁금합니다. 한 페이퍼에 다 임상 계측이랑 네. 조직학적 계측을 다 넣었는데 이제 그래프랑 이제 수치를 보게 되면 네. FGG가 확실히 좋습니다. 월등하네요. 네 그리고 EGF를 넣건 안 넣건 간에 효과는 증가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좀 작용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됐으면 제가 조금 더 좋은 페이퍼에 실을 수 있었을 때 좀 아쉽긴 하지만은 여하튼 하나의 어떤 그룹 팩터는 제할 수 있는 그런 스터디였잖아요. 그래서 EGF는 콜라겐 매트리스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건 같지는 않다라고 조직 계측학적이랑 그다음에 임상 계측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임상에서는 조금 더 열악한 조건에서 한다고 쳤을 때 소프티슈 대체제 대신에 FGG를 선택을 했다고 치고 네네. 거기다 저 그루스펙트를 넣어도 효과가 없었을까요? 말씀하신 것들이 제가 논문을 제출하면 리뷰어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왜 이런 이 군이 없냐?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열심히 이제 수술할 수 있는 부위가 적기 때문에 선택을 한 군이 요거였다라고 이제 네. 변명을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게 군이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바이탈한 애들이니까 뭔가 네네. 좀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 두께. 두께가 네.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임플란트 플랫폼으로부터 묘코자 레벨이 어디 있는지도 다 계측을 했거든요. 아. 다 1mm가 평균적으로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수프라크라스 티슈 하이트를 잴 때 뭐 3mm, 4mm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들어져도 퀄리티는 좋아도 퀀티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인 안정성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했고요. H0은 임플란트 플랫폼 레벨이고 1은 1mm 하방, 2는 2mm 하방인데요. 다 2mm가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뮤코라 티크니스도 보면 2mm 정도를 기준으로 두껍다, 얇다를 보는데 2mm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임플란트가 비쳐 보인다든지 아니면 롱텀 스벨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게 또 이제 본이 있을 때 1mm와 본이 없을 때 있는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만 보면 롱텀하게 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많네요. 약간 그렇게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터디 디자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몬예 스터디를 보게 된 임플란트를 버칼로 심게 되면은 버칼본 티크니스 1mm 정도 되게 그 심었기 때문에 이제 조직학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이게 버칼본 디스가 생긴다. 그래서 요거를 저 실험 모델에 이용을 했다.
그리고 우리 실험에서는 한 3.5에서 4.8mm 정도 사이에 이제 디스가 생겼다고 이제 계측이 됐습니다. 조직 사진에서 보았듯이 FGG는 지네틱 인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군에 비해서 각화 조직 형성에 좀 유리했다라고 결론 내렸고요. 하지만 여하튼 간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콜라겐 매트릭스도 케라탄 티슈존을 만드는 데는 기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보시게 되면 실험 모델을 보면 재미있는 게 우리가 링골 쪽에 있는 각화 조직 제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링골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소스가 있습니다. 스쿨링그룹에 나온 최근 연구를 보게 되면 링골도 다 제거를 했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한번 자꾸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니어라는 사람 있잖아요. 싱글 인시전 APF에도 케라티나이드 티슈가 있다만큼 생기기. 그게 다 링골 쪽에 뭐 케라티나이드 티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연치도 좀 남아있지만 네네. 그런 이유로 좀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 사람 또 임플란트에도 그렇게 했다. 임플란트에도 했는데 이따만큼 생겼더라고요. 케라티나이드 티슈 소스가 어디 남아있는 게 좀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EGF가 효과가 별로 떨어졌다는 게 있고 네. EGF가 각화 조직을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느냐. 아, 그렇죠. 그거는 네. 또 아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에피셀라리제이션을 시키는데 에피셀라리제이션이 각화 조직인지 아닌가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특화된 성장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좀 봅니다. 점막 두께 자체가 좀 얇았기 때문에 이게 롱텀 스테빌리티에 있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스위스 갈 때 이런 거 건스펙터 하나 좀 개발해 보시죠. 이거 대박 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해외에서 더 잘 팔릴 것 같은데 하나 좀 뭐 하나 발굴해 보겠습니다. 그 안 좋은 상황에서 FGG가 가장 좀 좋은 각화조직 증가하면서 좋은 효과를 가져왔고 EGF가 효과가 좋았으면 좋겠지만은 불행히도 EGF는 그 콜라겐 매트 효과를 증가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결론일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사람한테서 좀 떼야 되는 문제가 좀 있어요. 이 스터디를 보면서 이제 문득 느끼는 게 역시 임플란트는 버칼로 심으면 안 되겠다 그런 건데. 아 네.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그 몬예가 그런 스터디 연구 많이 했잖아요. 크리티컬 본 디멘전에 대해서 네네. 대충 연구를 했는데 적정한 본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문헌적으로는 한 1.5에서 2mm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임상 연구를 해서 하다 보면은 2mm 만들기가 그게 썩 용이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다른 그룹 연구를 보다 보면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심고 나서 나중에 CT를 찍어봤더니 뼈가 거의 없는데도 헬스한 뮤코자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크리티컬 본 티크니스는 제한된 어떤 연구 결과로 나온 거지 그게 딱 모든 사람한테 일치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최근에 또 어떤 얘기도 있냐면은 크리티컬 티슈 티크니스가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주켈리 그룹 연구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각화가 된 좀 사운드한 연조직이 일정 디멘션 유지하면은 그것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바꿔가면서 지금 그러네요. 예. 발상을 좀 달리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네요. 네네. 제가 예. 마지막 하나를 얘기 드리면은 예, 예. 이제 저희 교실에서 나오신 박정수 교수님이랑 같이 쓴 논문인데 예정돼 있다고 예, 예, 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다들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회 때 같이 말씀 나누실 때 한번 보면 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스터디고요. 생각해 볼 게 좀 많은 스터디이기 때문에 박 교수님 그 편도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바쁘신 임 교수님 모시고 귀중한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뭐 소프트 이슈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부각시켜드린 그런 내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는 여러 선생님들도 물론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이 소프트 이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그 좀 널리 좀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 네. 잘 다녀오세요. 네. 꼭 한번 나오고 싶었는데 드디어 한번 나오고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이었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